아, 4번 합시다. 나도 사실 그렇거든. 야, 나 진짜 그막뭐 월드컵 때 광고 그돈 되게 많이 내는 거 알아? 과연 근데 그만큼 수익을 올릴까? 의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뭐 그런 얘기 하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비베이스드 온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션. 노션이 뭡니까? 개념이죠. 얘는 주격으로 쓰였네요. 어떤 개념? 20년이나 out of date 무슨 뜻이래요? 아, 구식의. 아, 시대에 뒤떨어진. 그치? 20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그걸 뭐 하고 있다? 기본으로. 여기서부터 까고 시작합니다. 알았어요? 까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런 건가? 20년이나 뒤떨어진 개념이란 게 뭐야? 아, 볼게요. 그 개념. 근데 이거는요, 요거는 주격으로 쓰였는데. 관계대명사. 얘는요, 동격으로 쓰인 것 같아요. 아닌가? 맞죠? 동사 찾으세요. 동사 찾으세요. 아, 이게 동사가 없네요. 그냥 명사, 아,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개념? 또 뭐야? 또 뭐야? 이것도 개념이지? 그치? 아, 그래서 그냥 쭉 부연 설명했으니까 개념들이 이러한 개념들이야. 이런 개념, 이런 개념, 또 이런 개념이야. 알았지?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 주어 동사가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네. 이런 개념들을 얘기합니다. 1, 2, 3라고 적어두면 될것 같아요. 이 개념, 또이 개념, 또이세 가지, 세 번째 개념입니다. 만약에 네가 put 두면은, 뭐를 충분한 메시지를 out, 밖에 두면은 거기에, 그치? 뭐할 거라는 개념. 그것들의 일부가, 그치? 그것들의 일부는, 그것들은 저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알았죠? 우리 뭐 회사가 좋아요. 이런 개념 있잖아.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 그것이 뭐가 될 거라고? 들려지게 될 거라고. 다시 해서 뭐라고? 들려지게 될 거라는 개념. 그치? 어쨌거나 효과가 있겠지라는 개념. 또 개념. 무슨 개념? Building the brand. 그 브랜드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바로 뭐라? 돈을 갖다가 어떻게 well spend, 어떻게 되게 하는 거? 잘 쓰게끔 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돈만 잘 쓰면, 돈 많이 쓰면 돼. 라는 게 바로 빌딩을 구축, 아, 저기 뭐야. 브랜드 만드는 거야. 라는 그런 개념. 또 개념, 무슨 개념?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지. 뭐를 믿어? 이건 것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것? 걔네들이 보고 읽는 것을 갖다가 믿는다는 그런 개념. 이런 개념들은 다 20년이나 뒤떨어진 그런 개념들인데, 그렇지?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에, 이니시에이티브가 있는데요.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적어주세요. 새로운 계획이라고 읽으세요. 다시 뭐라고? 새로운 계획. 주창이라고 나왔죠? 그죠? 주창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운 계획. 뭐 하려고 하는? 뭐 하려고 하는? Take advantage가 뭐야? 무엇을 이용하다죠. 그치? 웹2.0 버전의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뭐 현대판인가 봐. 알았어요? 현대판 버전인가 봐. 이걸 갖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이 이미 단지죠. 단지 부정 이런 단어가 나온 게 부정적인 거야. 단지 반응뿐이다. 뭐한 반응이냐? Apply A to B. 무엇뿐이야? 이렇게 한 것도 다 뭐란 얘기야? 오래된 기술을 갖다가 어디에 새로운 미디어에 갖다가 어플라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응뿐이 아닙니다. 구닥다리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얘가 훨씬 이제 뭐지 우리가 그 메시지 이 메시지 뭐였습니까? 바로 광고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다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번호 잘 적어주세요. 뭐를 다시 생각하냐면은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고 누구에게 할지를 생각하고, 얘가 이렇게 되네요. 방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커뮤니케이팅, 전달하는, 의사 전달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그것이 또 의사 전달되어지는 게 누구에게 가는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투훔이니까, 그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그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자. 디스 오프인트도 뭐든지 실망 받고 있대. 뭐 때문에? At the lack of. 부족 때문에. 왜? 아니, 그렇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알았어요? 이거 텐저블이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유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느냐. 알았어요? 눈에 보이는 무형이야. 무형의 반대말이니까. 유형이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이, 되돌아가는 건 수익이야. 어디에? 어디에? 걔네들의 수백만 그런 파운드를 써보고 있다면 마케팅 그 활동에 써보고 있는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잖아. 부족하잖아. 거기에 실망받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지금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 가장 큰 예산의 그런 목록이죠. 그죠? 네. 상황이죠. 어디? 대부분의 회사의 마케팅 대응에서. 그래서 광고가 아마도 아예 그냥 고정적인 것. 다시 뭐라고? 고정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어디? 회사의 애니얼 시작? 해마다의 어디 스펜드 소비에서 됐어요? 그러나 이거 매니지먼트 보드 한 단어로 종결 보드 같은 이사회 종결에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지 이사회 있죠. 이사회들이 점점 퀘션이 그래서 뭐하고 있대? 왜 이것이 이렇지? 그렇지? 왜 이것이 이렇지? 지금 현 상황이죠. 왜 이것이 뭐가 광고가 왜 뭐 고정이 되고 있지? 라는 거 알았지? 그걸 갖다가 뭐하고 있대? 의아해하고 있대요. 알았죠? 반문을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연예의 서베이 뭐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을 잘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이렇대. 네 개가 뭐 중에 세 개에서 다섯 개의 가장 큰 브랜드 중에 네 개가 절대 어떠한 광고도 뭐 하진 않대? 하지 않았대. 선거 안에도 지금 세계 탑5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 그지? 네 개는.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없다라는 게 그게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똑같은 거, 이것도, 이거 외우세요. 카드만에 나올 거. The same is true for. 뭐뭐에도 해당되다. 그러니까 뭐뭐에도 해당되다는 얘기는 뭐뭐에도 뭐뭐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뭐뭐에도 해당되다. 그러니까 10개의 가장 빠르게 자라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7이니까 10개 중에 9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떠한 프로그램 뭐 되어진? 입증된 코졸. 코졸이라는 단어 잘 알아주세요. 네. 뭐가 아니라 캐주얼이 아니라 캐주얼은 정장 그 알죠? 캐주얼 선생님 캐주얼 입잖아 이제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게 캐주얼이죠. 얘는 코우설은 코즈 원인이란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인과 의라고 해요. 인과 의. 인과의 그런 관계가 증명된 게 없다. 뭐와 뭐 사이에요? 시작. 광고와 뭐예요? 금전적 그런 성과의 퍼포먼스 그렇죠? 얘가 이제 그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인간 처리 해보시죠. 그래서 광고는 단지 뭐밖에 안 된다. 녹아가고 있는 아이스버그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빙산이 있지. 거기에 TTV 와요. 일부분이죠. 빙산의 일각이야. 그렇지? 마케팅이라는 큰 빙산이 있어. 그렇지? 근데 광고는 그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 니네 빙산에 비해 아주 눈에 보이는 요건 그 밑으로 어마어마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광고라는 것은 뭐야? 중요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대로 또 그냥 빙판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정답 몇 번이었어요? 5번이죠. 네. 광고? 뭐다? 뭐 하고 있다? 효과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다음 것 좀 연습 좀 하십시오. 다음.